네, 여기도 채광이 아주 좋은 방입니다. 아, 불을 끈 상태고요. 요즘에 채광 좋은 방이 자주 나오네요. 불기형이고, 저희 사무실 근처입니다. 신대방역하고 구루리틀역 인근. 요 방에 원래 침대도 옵션이 없는데, 요 방에는 옵션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임대인이 사둔 게 아니고, 아마 전 세입자가 쓰던 거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하진 않고. 그래서 불을 일단은 채광이 좋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불을 켜고 불 꺼도 꺼나 켜나 똑같네요. 거의 앞에 막힌 게 없고요. 해당 층은 5층입니다. 5층이고 당연히 엘리베이터 있고요. 가격은 500에 50이나 1000에 45를 희망하는데 어제 제가 손님이 있어서 막 얘기하다가 3만 원 깎아서 1000에 42만 원이나 아니면 500에 40, 550이니까 500에 47만 원. 그리고 관리비는 따로 9만 원. 도시가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까지는 협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레인지랑 TV까지 옵션이네요. 침대까지 이렇게 옵션인 경우는 거의 드물 거예요. 요 건물도 요 호수만 있는 거니까. 3m 거의 30 조금 안 되네요. 아, 제가 오늘 담이 걸려가지고. 고개 돌리면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아. 2m 8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불리는 공간 따로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 크기를 비교할 때, 저도 지금, 핸드폰으로 찍어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방이, 원룸이 사실 큰 원룸이 많진 않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거. 다른 뭐, 광고에 올라온 방들이 크기가 궁금하다 하면, 이런 옷장의 크기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옷장하고 수납장, 그리고 이 책상, 그리고 공간이 얼마나 남는지 요거에 따라 요런 걸로 비교해 보시면 굳이 저처럼 치수를 안 재놨더라도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위치라든지 뭐 연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여기가 그 관리비 9만 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이라서 좀 땀이 날라고 해요. 난방이 너무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아니 내가 관리비 9만 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인데 가스비로 이렇게 한 3만 원 정도를 매달 내는 건데 난방을 안 틀어주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악덕 임대인들 같으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난방을 내 방만 안뗄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난방을 안 빼면 안 틀어준다면 세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봉기 일어납니다. 이제 곡괭이 들고 왜안 틀어주냐. 그렇기 때문에 난방 포함인 집들은 난방을 겨울에 안 틀어주면 안 되죠. 그렇게 돈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요 방도 찍겠습니다. 그래서 불을 꺼도 불을 켰다가 켜도 이렇고 끄면 이렇게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채광이 아주 좋은. 이제 물론 가격이 더 싸면서 이런 집이 있으면 그 집을 올리지 제가 이 집을 올리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는 위치 좋고 연식 좋고 엘리베이터 있고 채광도 좋고 그렇습니다. 월세는 조금 비쌌는데 조금 깎아서 괜찮습니다.